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양서면 증동리 지역에 와 있고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굉장히 좀 사장님께서 가격을 많이 조정한 좀 금매물입니다.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매물이고요. 여기 양서면 증동리 하면 여러분들 뭐 요즘 뉴스에 뭐 그죠? 너무나 잘 아시는 송파 양평고속도로 원안 종점, 종점 지역입니다. 그냥 유명한 지역이고 그래서 조금 또 언론에서 또 광고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즘 좀 문의가 많이 오는 지역이긴 해요. 양평 IC 차량으로 그냥 가까운 지역이고 육봉국도까지 약 한 3km 정도 나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주변이 다 산으로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. 본 주택은 이제 증동리 한옥마을 단지 안에 존재하는 입지에 있는 그런 매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사장님들도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좀 잘 이용하시다가 좀 눈물을 좀 머금고 거의 원가로 좀 처분하시는 거니까 세컨하우스나 뭐 실거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매물을 좀 필요하셨던 분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선점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사철이라 좀 문의가 많으니까요. 미리미리만 좀 연락 주세요. 바로 외관하고 내부 또 둘러보도록 하죠. 정면에 보이는 바로 이 도로가 단지 내 메인 도로인데 도로 폭이 상당히 넓고요. 차량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시멘트 포장 잘 돼 있고 자, 이 앞에 이렇게 보시면 탁 트인 조망권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바로 이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바로 이 주택이고요. 현재는 앞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계 따라서는 지금 철제 펜스 다 둘러져 있습니다. 그래서 반려견이 혹시 있으신 분들도 좀 안전하게 생활이 가능할 것 같네요. 자, 이쪽에 지금 여기 소유자분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대문을 열고 안쪽에 차량 한 두 대 정도까지는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. 예, 바닥 포장은 잘 되어 있고요. 주차장 쪽에 이제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 현관문도 저렇게 주차장 쪽으로 해서 진출입할 수 있게끔 구조 자체가 좀 잘 빠져 있습니다. 정면에 메인 마당입니다. 자, 보시면 조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무암 디딤석과 잔디 그 다음에 조경수들로 세 가지 요소로 잘 조화롭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뭐 사실 넓지는 않죠. 하지만 요 정도 알뜰하게 좀 있는 마당 요 정도도 뭐 충분합니다. 사실은 아이들 뛰놀거나 반려견들 뭐 뛰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나오니까요. 뭐 땅이 넓으면 또 그만큼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하죠. 자, 이렇게 아담하게 마당도 다 있고 나름 뭐 관리를 잘 해 오셨네요. 세컨하우스인데도 불구하고 잘 해 오신 것 같고 여기에 또 이렇게 텃밭이 있네요. 숨은 공간 주택의 좌측 부분인데 여기 지금 물을 다 심어 놓으셨네요. 그리고 저기 조립식 창고도 구비가 돼 있고 네. 굉장히 뭐 하여튼 뭐 보시면 요런 것도 조경 요런 것도 굉장히 잘 해 놓으셨어요. 주말 세컨하우스 치고는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요렇게 외관 한번 쭉 둘러봤고 건축물 외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 주택은 목조입니다.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. 외장재는 이제 세라믹 사이딩 마감,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박공형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본 주택은 현장 시공 주택이 아니고 모듈 하우스로 건축을 하셨다고 해요. 근데 단 1의 하자도 없다고 합니다. 이게 사장님께서 강추하시네요.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방식의 모듈 하우스 방식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공사 기간도 짧고 그렇죠. 뭐 현장에서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렇게 좀 건축이 가능하니까 지금 제가 내부도 잠깐 둘러봤는데 전혀 뭐 하자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자, 외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고요. 바로 또 내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 이렇게 있고요. 우측에 신발장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천장은 또 루바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또 중문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자, 들어가시면 우측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. 욕실이 하나 있고요. 일반 타일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보드 타입으로 해가지고 뭐 브랜드 시공하는 업체에서 많이 하죠. 이렇게 욕실을 많이 합니다.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제가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네요. 어쨌든 욕실 이렇게 브랜드 타입에 시공하셨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탁실,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고요.
자, 그리고 좌측에 방입니다. 아, 1층에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, 예, 딱 사이즈는 딱 취침하시기 좋게끔 아담한 사이즈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창은 마당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잘 빠져 있고요. 예. 임야, 예, 산 조망권입니다. 임야 조망권이 아니라 산 조망권이고요. 자, 거실입니다. 메인 공간. 거실에 굉장히 넓게 이렇게 돼 있고, 지금 보시면 주방하고 오픈형 구조로 돼 있어요.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거의 뭐 세컨하우스니까 1층 요 거실 공간이 메인 공간이 되실 거고,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보시면 이게 열 교환 장치 같아요. 열 교환 장치. 예, 외부의 뭐 공기 순환을 위한, 예, 그런 목조라서 이렇게 또 꼭 필요한 장치가 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다 있네요. 전면에, 예, 창이 있고 좌측과 우측에 또 픽스창, 세로 픽스창까지 이렇게 내주신 모습. 그 다음에 천장은 다 루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1층은 방 하나, 욕실 하나, 세탁실 겸 창고, 거실과 주방 오픈형 구조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. 자,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멀바우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모듈러 하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접합 부분이 있습니다. 몰딩으로 좀 처리를 했는데, 네, 여기 좀 특이하네요. 네, 이렇게 뭐 하자는 뭐 전혀 일도 없어가지고. 자, 우측에 보시면 방. 예, 네, 방 이렇게 뭐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창도 좀 시원시원하게 좀 빼놓으셨고요. 2층은 요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. 여기가 이제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인데 굉장히 넓습니다. 예, 방부목 데크로 해가지고 이렇게, 예, 자재로 해서 이렇게 또 테라스 공간 시공해 놓으셨고, 자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면은 좌측에 욕실, 2층 욕실도 이렇게, 예, 돼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공간은 방이라고 사실 하긴 애매해요. 여기 이제 뭐 서재라든가 작업실, 컴퓨터 방, 그 다음에 뭐 이불장, 창고, 드레스룸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. 예, 팬트리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천장은 루바 마감 되어 있고, 이렇게 또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빠져 있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양서면 증동리에 소재하는 아담한 좀 세컨하우스 소개시켜 드렸고요. 이 지역 같은 경우 아무래도 송파라든가 강동 쪽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. 예, 서울 진입하기가 굉장히 편한 지역입니다.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시고 많이들 찾고 계시는 지역이니까 3억 초반에 이런 매물 구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. 그래서 좀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여러 가지 장점이 사실 굉장히 많은 매물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토지 모양도 좋고 또 단지로 조성이 돼 있고 주변이 뭐 원주민들하고 섞일 일도 없고요. 진입로도 상당히 뭐 좋은 편이고 주변이 완전히 숲세권입니다. 숲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나 좀 자연에서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해요. 한 2, 3인 가족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기에는 놀이터로 활용하시기에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언제든지 좀 문의 주시면 답사 가능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. 전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